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돌아온 컨텐츠 두 번째 이브알에서는 어떤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 옷은 많이 봤지만 브랜드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. 여러분 혹시 이 옷 보신 적 있으신가요? 허승딸 무늬가 그려진 옷인데요. 요즘 블랙핑크 제니, 현아님 등이 입어서 엄청 핫하죠. 이 브랜드 알아? 오늘의 이브알 2탄 바로 마린세르. 몇 년 전 갑자기 패션계 혜성처럼 나타나 독보적인 컨셉과 디자인으로 국내외 많은 셀럽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. 초승달 로고가 시그니처로 초승달? 하고 아실 텐데 아마 브랜드 이름은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언뜻 보면 좀 난해한 스타일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힙해요. 블랙핑크 하율라이트 무대와 켄달전의 인스타그램, 비욘세의 어 레디 뮤비에서도 댄서들과 함께 맞춰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되었는데 요즘 페피라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핫한 브랜드입니다. 마린세르는 1991년생인 프렌치 디자이너로 원래 어렸을 때 테니스 선수를 꿈꿨다고 해요.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후에 아트스쿨로 진학을 하고 2016년 졸업을 했는데 이때 졸업작품인 레디컬 콜퍼 러브는 본인이 1년 동안 모은 빈티지 옷을 재해석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. 이 컬렉션은 파리와 브뤼셀에서 연이어서 IS 테러 이후에 삶의 영감을 받아 제작했고 최고상을 받았다고 해요. 이때 컬렉션이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서 제가 EVR 1편 자크미스 편에서도 말씀드린 LVMH에서도 약 1200명의 후보들을 제치고 우승을 했습니다. 학생의 졸업작품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상을 받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, 여러분? 2016년이면 겨우 한 26살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말이죠. 이렇게 엄청난 주목을 받은 마린세르는 바로 자기 컬렉션과 브랜드를 만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녀는 예상과는 다르게 사라버튼 이끄는 알렉산더 맥퀸, 라프시무스가 이끄는 디올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또 발렌시아가에서도 일을 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준비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드디어 2018년 파리에서 마린세르의 첫 번째 컬렉션이 열렸는데 정말 이전에는 없던 센세이션한 스타일을 선보였어요. 마린세르 하면 유명한 볼백 그리고 시그니처인 초승달 로고 모두가 2018년 첫 런웨이에서 나왔어요. 굉장히 스포티한 원단을 많이 쓰고 달라붙는 약간 레깅스 같은 그런 소재의 옷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마린세르가 어렸을 때 테니스 수업을 받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 문화에서 받은 영감을 90년대 스포츠웨어와 아랍 전통 의상으로 풀어내면서 아랍과 서양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의 초승달을 시그니처로 모든 컬렉션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자 여러분 이제 마린세르가 어떤 브랜드인지 좀 알아가고 계신가요? 하지만 여기서 끝날 제가 아니죠. 여러분들을 위해 완벽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제가 직접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짠!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. 어떤가요 여러분? 저도 좀 셀럽 같나요?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37만 1,400원 주고 이 옷을 구입을 했습니다. 이 마린세르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거라고 하면 이 문탑과 레깅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탑을 구입을 했고요. 이 문탑의 가격은 보통 하나로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해요. 제가 그 당시에 샀을 때는 마이테레사가 가장 저렴해서 거기서 구입을 했고요. 그러면 이따가 코디도 보여드릴게요. 이 마린세르의 제품은 정말 많은 셀럽들의 앨범, 무대, 뮤비, 화보 등에서 즐겨 입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제니님의 사복 패션에서도 마린세르의 헤어밴드 그리고 브라운색 문탑을 입은 패션이 정말 화제가 되었죠. 그리고 또 레드벨벳의 짐살라빈 의상도 대부분이 마린세르더라고요. 그리고 마린세르를 이렇게 쳐보면 보통 여성 컬렉션이 많이 나와서 남성 컬렉션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 옷도 예쁜 게 많이 나오고 또 남성분들도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. 이번에 또 현아님하고 이던님이 같이 마린세르 옷을 착장한 사진이 또 그게 엄청 화제가 되었었죠. 근데 여러분 마린세르가 그저 화려한 디자인으로만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재활용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또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을 두고 있는데요. 마린세르 제품의 반 이상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업사이클링으로 제작될 정도로 환경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요. 또 마린세르가 패션 마스크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 컬렉션에서도 마스크를 만들었어요.
그 마스크를 만든 이유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안 좋은 공기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린셀의 그 마스크를 보면서 아 현재 사태를 좀 예지했다 이런 말을 약간 농담식으로 하시더라고요. 자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한번 코디해 볼게요. 자 이렇게 한번 입어보니까 브랜드가 가지고 있고 또 추구하는 색깔이 강해서 어떤 착장을 입어도 좀 마린셀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이게 브랜드가 가져야 되는 아이덴티티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.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 마린셀을 이제 막 4년차가 된 브랜드이지만 앞으로 10년, 20년 또 패션계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전 이렇게 입어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.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이 마린세르가 요즘 굉장히 핫한 브랜드인 만큼 가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가품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. 정품 가품의 차이점을 보여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이 옷을 이 돈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? 다음 영상 다음 이브알도 기대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